방학을 20여일 남긴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외국인 유학생들이 즐겨 찾는 카페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방학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명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1,038명으로 대구 경북 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학생들은 충분한 검역을 거치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인 학생 많고 다른 지역 학생도 많기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학교 차원에서도 되게 이제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해서 항상 뭐 주의하고 중국 갔다 온 학생들 아예 학교 안 나오도록 이렇게 문자 넣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 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검사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들어온다면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조금 더 인식이 좀 더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절차를 이제 거친 학생들만 다니고 있다라는 걸 학교에서도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잘 명시를 해준다면은 조금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금 더 줄이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명대는 중국에서 돌아올 유학생들의 귀국 일정과 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2일인데 일단은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쪽으로 지금 아직 그리고 뭐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을 연기를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경북대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또 28일로 예정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취소했습니다. 경북대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638명으로 학교 측은 격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생활관 게스트하우스를 비워놨습니다. 이 밖에 영남대는 3월 초 개강 예정이었던 한국어 교육원을 2주 연기했고 대구 가톨릭대는 기숙사에 들어갈 학생들을 비어있는 생활관에 배정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방학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의 귀국일까지 남은 기간은 약 3주. 교육부는 각 대학에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개강일 연기를 권고할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